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인데, 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약간 Q&A에 가까워요. 제 유튜브 댓글에 루테님 스킨은 왜 울고 있나요? 모자는 왜 개구리인가요? 여러 가지 등등 스킨에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스킨이 안 울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 스킨이 변천사나 제가 울고 있는 이유, 그리고 개구리 모자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Q&A를 한 적이 있어요. 제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에도 약간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예전 스킨이나 스킨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제 스킨은 울고 있고 개구리 모자죠. 제가 처음에 스킨을 만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거기서 또 다른 분한테 수정을 드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제가 수정을 해서 지금의 스킨이 된 건데, 지금은 이옷 말고도 되게 다양한 옷을 입고 있지만, 왜맨 처음에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이게 기본이 됐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마인크래프트에도 스킨의 약간 컨셉을 갖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스킨은 나를 보여주는 거고,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하자라고 해서 했던 게 개구리 모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눈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자를 좀 특이하게 하자고 해서 모자를 고무로도 만들어보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봤는데, 약간 캐릭터성이 있는 모자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개구리 모자가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구리 모자가 됐던 이유가, 하다 보니까 모자 중에 가장 이뻤던 게 이거였어. 이 개구리 모자가 가장 이뻤고, 그리고 눈물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홍조를 했었는데, 저도 홍조를 처음 했었거든요, 띵님처럼. 근데 또 홍조를 했었는데, 홍조가 좀 요즘 그때 당시 들어서는 좀 유행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대부분 홍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좀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던 게 눈물이었어. 처음에 다른 걸 하고 싶다 해서 눈물이 됐고, 그 눈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스킨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도 개구리 모자였던 거 빼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옷 같은 경우도 원래 띵님, 제가 띵님 팬이다 보니까 띵님처럼 그냥 스티브 옷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옷의 약간 다른 점은 반바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땡땡이가 됐냐면, 제가 원래 땡땡이 잠옷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땡땡이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약간 추리닝 식이었는데, 결국엔 잠옷이 됐어. 땡땡이를 그리다 보니까 잠옷이었는데, 원래는 추리닝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잠옷이었는데, 땡땡이를 좋아해서 그냥 땡땡이에요. 땡땡이 좋아해. 자, 그러면 이제까지 스킨의 변화 한번 볼까요? 여기다 다 모아놨거든요. 이게 왼쪽부터 보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만든 스킨이 있는데, 그 스킨은 찾을 수가 없더라. 아무리 찾아도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스킨은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거. 이게 점점 변화한 건데, 이게 왼쪽 게그 카페에서 제도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보내서 그거를 제가 원하는 식으로 고쳐준 건데, 지금이랑 다른 점이 홍조죠. 홍조가 있죠, 홍조. 이거 보면 홍조가 있다는 게 많이 달라요. 이 홍조가 있고, 옷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네 개가 다 똑같아. 처음에 제가 원했던 게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홍조가 있고, 머리가 파란 색깔. 머리가 파란 색깔. 그리고 뒤에도 약간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지금 화려한 팀의 선풍기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풍기님도 화려한 팀이 아니었고, 저도 점호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주신 건데, 처음에 제가 막 이런 거 스킨 안 보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보냈을 때 왔던 거. 근데 제가 약간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좀 어색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킨을 이거를 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이거. 제가 울려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렸을 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내가 약간 수정한 거다. 이게 선풍기님이 보내주시고 제가 약간 수정한 건데, 아마 머리는 선풍기님이 먼저 만들어주신 걸 거예요. 여기 보면 팔이랑, 그래가지고 여기 눈물이랑 약간 지금이랑 비교를 하자면, 나 머리 색깔 원래 파란색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검정색으로 바꾼 건데, 지금이랑 살짝 비교하면 눈물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눈물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땡땡이 옷을 입기 전에 썼던 거, 제 유튜브에 보면 파란 머리도 있긴 있는데,
검은 머리에 이옷 입고 있는 게 옛날 과거 영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아마 다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거랑 옷 빼고 다를 게 별로 없는? 여기 입술이나 눈물, 이 파란색에서 검정색이 오면서 눈물이 두 개로 바뀌었나 봐. 하나가 좀 그랬나? 왜두 개로 바꾼지 기억이 안 나네. 두 개로 바꾸고 입술이나 여기나 이런 거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최근인데 제가 개구리 모자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드 스토리 리뷰를 하다가 개구리 모자 안쓸 때는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 선풍기님한테 개구리 모자 안쓴 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개구리 모자 안쓴 버전, 모자를 안 쓰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작자는 선풍기님에 가깝기 때문에 선풍기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개구리 모자 안쓴 거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 스킨이 좀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많이 바뀌었죠. 게다가 요즘은 스킨에 옷을 많이 갈아입는 편이라서 위에 쪽은 보통 안 건드리지만, 홍조랑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나한테 익숙해졌달까? 나는 이 우는 게좀 좋은 것 같아. 나만의 매력이잖아. 홍조는 좀 많이 퍼져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세우고 원래 이렇게 시작할래 했거든요. 오프닝을. 약간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 수트가 딱딱딱딱 전시되어 있는데 뭔가 그 느낌이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루트의 스킨, 그러니까 결과적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킨 했지만, 다양한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아, 더 궁금증이 생겼을까 봐 걱정돼. 눈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왜 홍조를 안 하는지, 왜 우는지, 왜 개구리 모자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왜 땡땡인지도 설명드렸죠? 그냥 땡땡이 옷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